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의 강국제리자 일본의 폐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 그렇게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특사를 금방 보낸다고 해서 성과를 거두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2차 보복에 맞서서 오늘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메시지가 속속 나왔습니다. 바로 그 길 메시지.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두 번째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백색 국가 재배 이후 두 번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넘는 해법으로 남북 경제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오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을 시점과 내용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이 시점, 이 발언의 시점에 대해서 동일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일본의 조치가 뭐 3주도 안 돼서 안 남았습니다. 3주가 안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오늘 뭐 주가 상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까스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지금 북한은 연이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평화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지금 북한의 저런 도발도 지금 중단시키지 못하는 상황. 또 비핵화는 더 멀리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미국과 실무 협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북 협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닫혀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평화 경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음흠. 자, 근데 지금 그 시점에 지금 뭔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되는 시점에 지금 얼마나 있지는 모르겠지만 평화 경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이죠. 음흠.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과연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저 이야기를 했을까? 여전히 의아스럽습니다. 시점이 부적절하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시점을 차치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엄청 좋아요, 지금. 그러면 저 내용이 납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개발,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살 길이고 마지막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라는 거는 많은 경제 전문가가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제2의 중동국이 북한 특수로부터 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북한에 싼 노동력이 있죠? 싼 지하전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SOC 투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국부를 많이 유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예. 다만 그것이 일본을 이기기 위한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을 이기는 해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저 평화경제 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일본의 경제가 우리보다 나은 건 두 가지다. 경제 규모하고 내수 경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경제 규모, 뭐 GDP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수 경제인데,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이룩하면 일본을 바로 따라잡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제가 원인 진단을 왜 잘못된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대통령의 시각은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건 뭐지?
전체 GDP하고 내수경제야. 예. 근데 우리는, 우리 남한만 하면 내수경제가 작으니까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이 돼서 내수가 커지면 일본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건 뭐냐면 첨단 기술입니다. 소재 분야예요. 그리고 일본의 금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수가 커진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기술 격차입니다. 이걸 남북 경제협력으로 따라잡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또 한 분은 시점도 잘못됐다. 또 한 분은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도 지금 오를 리 없다. 김상열 평론가님, 네. 오랜만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경제를 포장해서 국민을 또 한 번 현혹하겠다. 이 말 말고도 지금 문 대통령이 오늘 저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라는 발언은 앞으로 남북 대 친일 이 구도로 가겠다는 뜻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가 뭐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적절한 얘기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내셔야 저는 좀 더 옳았다고 보는데 일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우려가 있긴 해요. 잠시만요. 그 말은 보좌진 그리고 일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닌 여론을 아우르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우호 국민과 지지 세력을 그 중심으로 한 그들의 정서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로는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아우르거나 그 불안을 없애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기 희생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나서고 그다음에 준항일 운동에 준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전부 다 본인들이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특권적 지위에서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놔야 되는데 저 얘기 또한 자기 장사이자 자기 정치에 준하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남북 경협 발언 말고도 지난 금요일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오늘부터 일제히 극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런 제안까지 오늘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특히 그 여행 자제는 금지 구역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렇죠. 야구를 비롯해서 또 열리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서 시를 해야 됩니다.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길 주문합니다. 우리의 강국절이자 일본의 폐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민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늘 여권의 극일 메시지를 한번 화면에도 모아봤습니다. 뭐 쭉 보시면 근데 뭐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재명 차장 이걸 건데 도쿄 포함해서 일본 전역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 검토해야 방사능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내년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보이콧하자 뭐 이런 것까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하. 지금 아베 총리가 내년 도쿄 올림픽의 모토 자체가 재건과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굉장히 침체였던 일본 경제를 사실상 아베노믹스라는 게 돈을 찍어서 지금 버티는 구조인데 내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제 모멘텀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아베 정부의 구상인데 딱 그런 점을 딱 찍었다는 점에서 뭐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강경한 발언이죠.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정철 민주원재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당은 굉장히 치열하게 비판을 하고
청와대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당과 청와대가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럼 전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청와대 메시지도 굉장히 약간 좀 현실적인 진단은 거리가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 민족끼리 자력갱생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뭐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맞지 않는 얘기라 역할 분담을 했다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여권이 굉장히 잘못된 진단 속에서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서른 최고위원은 광복절에 뭐 독도 방어련 말고도 이 한일 군사보호협정 파기를 광복절에 통지서 보내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얘기가 논란이 많아서요. 이 도쿄 여행 금지 제안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커지는 것 같자 최재성 의원은 조금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현재 여행 관련돼가지고는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 자제, 철수, 금지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잘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쿄 같은 데는 아예 금지해버리면 비즈니스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가셔야 될 분들 전부 발목도 묶는 거니까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아예 금지해버리면 안 되니까 점점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해명 발언은요? 이분들이 정말 집권 세력이 맞는지, 정말 국정 운영하신 분들이 맞는지 정말 솔직히 회의스럽습니다. 자, 지금 일본이 무슨 전쟁이 났습니까? 일본이 저 시리아 국가와 똑같습니까? 지금 일단 이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연간 우리가 일본에 가는 분들이 7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는 분들이 250만이에요. 자, 그걸 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자, 지금 뭐 쇠국을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뭐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서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또 해외 밀사처럼 일본에 지금 밀사를 보내서 뭔가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좀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여당의 중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에 보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뭔가 실질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얼마 전 양명철 민주원장이 연구하는 연구원에서 이런 이야기 내놨죠. 자, 반일 감정을 아무리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내놓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총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총선만 승리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말 진지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맞불을 놓고 싶긴 하고 화가 나긴 합니다만 위정자들은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뭐 내부의 공통된 얘기인데 오늘 SNS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저 윤도한 수석이 SNS에 어떤 글을 남기고 메시지가 있는 걸 처음 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첫 댓글도 역시 그 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소통수석은요. 사실은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기자를 브리핑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대변인이 많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통수석이 SNS에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청와대 공식 의견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아마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수석에 비해서 SNS를 더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도환 수석도 그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SNS를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일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민영배 사회정책비서관 같은 경우는 서희보다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글을 내놓습니다. 뭐 지금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했던 그 조치들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는 그런 조치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라는 것은 말의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한테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국민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 뿐이지 실질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쿄 여행 금지 정말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주재석 의원이 다시 톤을 내려놓긴 했지만요. 최고조로 치닫는 이런 한일 갈등에 외교적 해법 찾기에 대한 관심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마주할 마땅한 외교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특사 외교가 성과를 내려면 사실은 수면하에서 실무적으로 계획장이 입장이 조율이 되고 준비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일 간에 그렇게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특사를 금방 보낸다고 해서 성과를 거두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도 있죠. 분명히 우리 정부가. 근데 이낙연 총리 특사 카드 뭐 일본 일왕 뭐 즉위식 때 가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하나도 지금 뚫려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발언한 주체가 외교부 차관의 발언이라는데 굉장히 절망감이 있는 거죠. 예. 외교부 차관이라면 결국 지금 외교부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외교부 차관이 지금 특사 카드를 활용한들 실무적으로 오랜 기간 물밑에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쉽지 않다. 외교부 차관의 얘기가 그렇다는 게 굉장히 이제 절망스러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8일이 이제 일본이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D-Day이고 그때 이제 제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금 이제 한 20여칠간의 이제 협상 기간이 남아 있는 건데 어떻게든 뭐 특사 형태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특사 형태가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 뭐 등등등 얘기 많이 하셨지만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권에 누구 하나 강경 메시지를 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누군가는 좀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극일 메시지 오늘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있는 게 바로 이해찬 대표의 청주 오찬 논란, 뭐 일명 사케 점심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민주당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일본 정치인들이 너 왜 점심에 김치 먹었냐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야 일본이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한테 대응한다고 무섭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사드 사태 때 짜장면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군 거냐? 논란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식 음식점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란 말입니까?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예약된 식당에 약속대로 방문해 국내산 청주를 주문한 것을 비난하는 두 사람의 논리는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라는 주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주말 사이에 기사를 찾아보면서 댓글들을 쭉 보니까 아니 뭐 일본식 주점들 다 이자카야들 다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점심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술을 마시냐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비판이 더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 처음에 이걸 일본 정서를 더 씌우려고 하다가 예. 이게 좀 약간 엇나간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예. 국민의 관심사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예. 과연 그 위치에서 그거에 자기희생적으로 그게 물적이든 아니면은 정신적이든 그거에 집중하면서 남들보다 더 희생적으로 매진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에 쓰는 어디에 쓰는 사람들인가 이런 한심한 생각뿐이 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직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행동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번 이런 논란을 계기로 제발 좀 반성을 하고 국민 관심사를 중심에 놓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온 대일본 메시지 그일 메시지 청와대와 이 집권 여당의 메시지에 관련해서 이 소통하는 뉴스탑10 또 한 번 댓글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남북의 경제협력이 해법이 될 수 있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판하신 댓글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랑 경제협력을 해서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과 싸우겠다고 좀 자조 섞인 웃음까지. 예. 아까부터 저 댓글 맞습니다. 저희도 제발 뭉치고 우리도 머리를 맞대서 뉴스탑10 제작진도 어떻게 하면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에 맞서서 해야죠. 다만 해법이 뭔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 쏴대는데 남북 경제협력을 할 수 있냐? 예. 또 있나요? 최재성 의원의 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사능 때문에 도쿄 여행 중지라고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잘 다니다가 이제 와서 가지 말라고.
오늘은 뭐 질문할 것보다 본인들의 의견을 저는 두 번째 댓글이었네. 가장 가난한 나라와 어떻게 경제협력을 할 수 있냐라는 의견이 좀 여러 가지 뜻이에요, 위원장님. 사실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요. 지금도 아직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보다 훨씬 더 좋다는 독일도 통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봤죠.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통일을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걸 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비용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 문제를 비춰본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청 극일 메시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